박수. 너무 잘하는데. 거기서 더 올려요. 다 올린 거예요. 자, 1번부터.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봤고요. 자, 처음에 한번 제목 읽어봐 주실게요. 시작! 소통을 말고 소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요, 소통소통 하는데요. 요즘 잘 보면은요, 연꼽지간 안에서도 그렇고요. 서로 소통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면서 지내지 않나 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게 틀리다! 라고 이렇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관계를 맺지 마시고요. 소통하지 마시고 정말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글을 읽으실 때도 우리 여기 어르신들 다 웃음치료 하셨죠? 네. 오늘 방송에서 웃음치료도 하는데 방송에 웃음치료가 무슨 요일에 있죠? 목요일날 있어요. 목요일날 몇 시죠? 1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웃음을 배우시는데 웃음을 왜 하셔야 되냐면 우리 뇌에 있는 호르몬들은요 내 얼굴에 있는 근육과 관계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좋은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 쏙쏙쏙 들어오려면 얼굴 모양을 웃는 모양으로 한번 읽으실 건데 자 다 같이 역사를 한번 보면서 강냉이 해보세요. 시작! 여기서 어르신들께 부탁드릴 게 뭐냐면 의례적으로 강냉이 하고 약간 가식적으로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심으로 강냉이 강냉이 하고 강냉이 하고 입꼬리가 올린 상태로 읽어보실 거예요. 제가 인 하면은 쫙 읽으시는 건데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가볼게요. 1. 남의 신나만큼을 안아줄 수 있는 믿어. 자 이때도 이왕이면 옆 사람과 보조 맞춰가면서 읽어주실게요. 자 2. 용서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믿어. 3.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배려하는 믿어. 4. 항상 감사하고 소망을 주는 믿어. 5.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믿어. 6. 함께의 웃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믿어. 이런 믿어가 다 되고 계신가요? 네. 정말 자신 있으세요? 네. 그러면 어르신들 손가락 전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예,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황성복지관의 진정한 리더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왕이면 영어 공부도 좀 하면서 같이 넘어가실 건데 대답을 네라고 하지 마시고 오케이라고 하실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